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 AI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런웨이젠의 이미지 레퍼런스 기능입니다. 이미지 레퍼런스는 기존 캐릭터나 배경 이미지를 합성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 사실 다른 AI에서는 진작부터 제공했던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큰 기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젠에서 Generate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탭이 표시되고요. 레퍼런스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창이 표시되는데 여기다 이 이미지에 대한 태그를 입력합니다. 저는 레이나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나라는 이미지가 이제 참조된 걸볼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사용할 캐릭터들을 추가합니다. 저는 고양이와 그다음에 남자 이미지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할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레이나가 파리에서 이제 관광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파리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를 누르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로드된 이미지의 연필 모양을 클릭하고 역시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문제는 런웨이젠의 레퍼런스 기능은 세 개의 이미지까지만 레퍼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 개는 이제 지우고 방금 전에 업로드했던 파리 이미지를 클릭해서 레퍼런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 입력창에다가 원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도 그 레퍼런스된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지만 걔도 좀 정확하게 이제 하고 싶다. 그렇다면 프롬프트 내용 중에 이미지를 참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골뱅이 표시라고 하는 at 키를 누르고 그러면 지금 레퍼런스된 그 태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파리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한 다음에 한번더 같은 요령으로 이제 레이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게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그 비율이 있습니다. 자, 비율을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비율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값인 16대 9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Generate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프롬프트와 그다음에 레퍼런스된 이미지를 참고로 해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배경 이미지가 표시되고 그 레퍼런스된 레이나의 얼굴이 이제 표시된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 내용에서 설명한 대로 입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는 레이나가 파리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세계로 전송이 되는 포털이 나타나서 그걸 통해서 이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던전을 발견해서 던전에서 보물을 얻어낸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레이나와 루미엘이라고 하는 고양이 캐릭터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던전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생성이 된걸볼수 있죠. 레이나 캐릭터, 그 다음에 고양이 캐릭터, 배경까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은 여기서 이제 발견한 영웅 석상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변하고 그 사람으로 변한 에린도르라는 이제 영웅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레이나가 영웅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새 캐릭터가 다 들어간 등장을 하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요 이제 배경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제 그냥 편안한 집에서 그 지내는 모습으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영상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첫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장면에서 내가 이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겠다. 그럼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밑에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input for video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이제 참조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비디오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곧바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add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다른 어떤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input for video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 개의 이미지까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이제 추가한다고 보통 표현해 주는데 그러면 한 키프레임 이미지에서 다른 키프레임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키프레임 이미지의 캐릭터와 배경이 비슷해야 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뭐 간단하게 레이나가 파리를 관광해서 이제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제 걷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비율은 기본값인 1280768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AI는 젠3 터보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은 5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Generate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레퍼런스된 이미지를 참고로 해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캐릭터 뒤로 가는 모습이 좀 이상하죠?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만든 거는 마찬가지로 던전에서 레이나와 고양이가 이제 같이 걸어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런웨이 젠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미지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AI 비디오 생성 시 일관된 캐릭터 유지가 항상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